오클의 마지막 검색어는 간만 사라진 상어 사체들입니다. 얼마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바닷가에서 백상아리 20여 마리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. 이 백상아리들은 모두 가슴 부위가 찢기고 간이 사라진 상태였는데요. 해양생물학자들은 지느러미에 남은 이빨 자국을 보고 백상아리를 죽인 범인으로 지난 2015년 근해에서 발견된 포트와 스타보드란 이름의 범고래 한 쌍을 지목했습니다. 사냥을 워낙 잘해 킬러고래라 불리는 범고래는 보통 돌고래나 백상아리보다 작은 상어종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생물학자들은 상어의 간이 영양가가 높아 간만 노린 것 같다며 이들 범고래의 공격 기술은 외과 수술처럼 정교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실제 지난해 10월엔 이들 범고래의 상어 사냥 장면이 드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누리꾼들은 바다의 구미홍과 간만 빼간에 범고래한테 상어 간은 보양식인 듯 어류인 상어를 포유류인 돌고래가 이기는 건 섭리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